Hello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영어 공부 시작해볼까요? Let's go together! 후! 리뷰! Do you remember what we learned last time?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하나요? 같이 확인해봅시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Australia. Where are you from? I'm from Mexico.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K. Great! 모두 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 수업을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림을 볼까요? 이 친구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거예요. What does she like?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맞아요. 피자예요. 얘는 피자를 좋아해. 나는 피자를 좋아해. 한번 영어로 말해 볼까요? I like pizza. 자, 이 친구가 가장 잘하는 스포츠는? Swim. 수영이에요. 나는 수영을 참 잘해. 영어로 같이 말해볼까요? I can swim very well. 자, 오늘은 자기를 소개하는 두 편의 글을 읽고 어떤 내용으로 소개하면 좋을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 자기를 소개하는 간단한 문장을 써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자,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한 편 들어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Sora. I am from Korea. I am 12 years old. I like bibimbap. I can do taekwondo well. 자, 소라에 관한 소개하는 글을 읽었어요. 이름은 소라고 어디에서 왔나요? Korea. 맞아요.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라의 나이는? 12 years old. 12살입니다. 자, 소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요? 비빔밥이요. 네, 비빔밥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라가 가장 잘하는 운동도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태권도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가장 잘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라 말고 다른 아이의 소개하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Hello, my name is Jack. I am from the UK. I am 11 years old. I like fish and chips. I can play soccer well. 자, 잭에 관한 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름은 잭이고요. 이 친구는 어디에서 왔나요? The UK. 네, 영국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나이는? 11 years old. 11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나요? Fish and chips이요. Fish and chips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였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친구의 소개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소라의 글을 다시 읽으며 소라의 출신 국가, 나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을 정리해서 적어봅시다. 준비됐나요? 예! 자, 그럼 다시 들려줄게요. Hi, my name is Sora. I am from Korea. I am 12 years old. I like bibimbap. I can do taekwondo well. 자, 잘 들었으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소라는 어느 나라 출신이었죠? Korea. 맞아요. Korea였어요. 나이는? 12 years old. 12살이었네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비빔밥이요. 비빔밥이었고요. 가장 잘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었어요. 태권도요. 태권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Sora is from Korea. True or false? True. Yes, true. 소라는 코리아에서 왔어요. 자, 다음은 제게 소개하는 글을 한 번 더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Hello. My name is Jack. I am from the UK. I am 11 years old. I like fish and chips. I can play soccer well. 자, 잭에 관해서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잭은 어디에서 왔나요? The UK. 네, UK, 영국에서 왔네요. 그리고 잭의 나이는? 11 years old. 11살이었어요. 잭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Fish and chips였고요. 잭이 가장 잘하는 운동은? Soccer, 축구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Jack is from the US. True or false? False. False. 그렇죠. 잭은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온 친구였죠. Write it. 자, 여러분 이번엔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소라에 관한 소개글 두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라는 한국에서 왔어요를 영어로 같이 적어 볼까요? I am from Korea. I am from Korea. 자, 소라는 12살이에요. 나는 12살이야를 같이 적어봅시다. I am 12 years old. I am 12 years old. 자, 이번엔 두 번째 친구에 관한 문장을 적어볼까요? 이 친구는 국기를 보아하니 미국에서 왔고 나이는 11살인 것 같아요. 위의 문장을 보면서 다 같이 적어봅시다. 자, 나는 미국에서 왔어. I am from the US. The US. I am from the US. 나는 11살이야. I am 11 years old. I am 11 years old. 자, 세 번째 친구에 관한 소개글 문장도 적어봅시다. 이 친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고 나이는 10살이네요.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어. 같이 적어볼까요? I am from Australia. 나는 10살이야. I am 10 years old. 자, 마지막 네 번째 친구에 관한 문장도 완성해 봅시다. 이 친구는 캐나다에서 왔고 나이는 11살이에요. 나는 캐나다에서 왔어. 같이 적어 봅시다. I am from Canada. 나는 11살이야. I am 11 years old. Review. Let's review today's lesson.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어구를 골라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I am from Mexico. I am 11 years old. 그렇죠. 나는 11살이야 라는 표현은 I am 11 years old 겠죠. I like chicken. I can play soccer very well. 네, 이 친구는 치킨을 좋아하고 축구를 아주 잘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친구가 쓴 이 글처럼 나의 자기소개 글을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You did a great job today.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See you next time. Bye bye.